초신수. 텍사스 레인저스가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텍사스 레인저스가 정규 시즌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딜라인워드 실즈는 1일 자기 공명영상 촬영 결과 왼손 손목쪽 갈고리 뼈가 골절돼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지난 31일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파울을 친 뒤 손에 이상을 호소했던 그는 이번 부상으로 4에서 6주 결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갈고리 뼈 골절은 스윙 동작이 있는 야구나 골프 선수에게 흔한 부상이다. 그러나 텍사스로서는 팀의 중견수와 톱타자 역할을 동시에 맡은 드실즈의 이탈이 뼈 아플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공수 모두에서 큰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드실즈는 지난해 120경기에 나서 376타수 101안타 타율 2할 6푼 거리 OPS 7할 1푼 4리를 기록했다. 월등한 성적은 아니지만 도로도 29개나 해내며 톱타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수비에서도 중견수로 51경기에 출전해 383이닝을 소화하며 수비율 9할 9푼 1리를 찍었다. 제프 베니스터 텍사스 감독 역시 공수에서 티실즈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없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걱정을 토로했다. 텍사스는 우선 올 시즌 내야 포지션으로 제한해 기용할 예정이던 유릭슨 프로파를 좌익수로 내보내고 라이언 루아 또는 드롭 로빈슨을 선발 중견수로 기용해 고비를 넘길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카를로스 도치를 경기 후반 수비 전담 중견수로 교체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타순에서는 이미 변화를 시도했다. 베니스터 감독은 개막 2연전에서 토타자로 드실즈를 배치한 후 조이 칼로를 이번에 배치했다. 출루에 능한 추신수는 6번 타순에 배치됐었다. 그러나 베니스터 감독은 1일 경기에서 엘비스 앤드루스를 토타자로 추신수를 5번 타자로 각각 기용했다. 중견수로 출전한 토치는 9번에 포진했다. 시즌 초반부터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 텍사스가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